안녕하세요, 오리씨입니다. 오늘은요,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겸 겟내루 위르미를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배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는 꼼꼼하게 발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꾹! 예! 메이블린에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하나씩 좀 볼까요? 이렇게 꼼꼼하게 싸주셨는데 요대로 왔거든요? 마스카라들이 진짜 많아요. 요거 제가 하나씩 나중에 보여드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평소에 쓰는 거 있잖아요, 컨실러. 요것도 있네요. 봉 타입의 컨실러가 요 라이트 컬러 있고요. 흰미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메이블린에서 보셨나봐요. 부러워 좋을 것 같네요. 요것도 제가 색상이 다른 색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색상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베이스 제품인데 요거는 비비크림, 그리고 요건 톤업 크림이에요. 근데 집 앞에 나갈 때는 솔직히 베이스 메이크업 진하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 매일 같이 보는데 막 잡티 하나하나 가리려면 피부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얇게 바르고 얇게 도포하면서 예쁘게 바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톤업 크림도 좋아하는 게 집에 있을 때 사람이 너무 칙칙해 보이고 이러면 왠지 거울 보다가 내 얼굴 꼬라지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내 얼굴 보다가. 손등에 한번 발라보면 요건 펌핑 타입이고요. 요렇게 발라서 보면 핑크가 있죠. 근데 톤업 크림들이 대부분 핑크기가 돌면서 얼굴에 발랐을 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납니다. 얼굴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톤업 크림을 살짝 손등에 든 다음에 얼굴 반쪽만 먼저 발라서 얼마나 톤업이 되는지 볼게요. 한 요정도 발라볼까요? 지금 딱 발랐는데도 굉장히 촉촉하고, 우선은 톤업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피에이치 드롭의 글로우 셀 비비크림입니다. 요것만 따로 발라볼게요. 요 느낌이고, 잿빛이 안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아, 좀 약간 어두침침해지는 비비크림 싫으신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 그래서 제가 얼굴 반쪽에 이게 토너 크림 바른 쪽부터 먼저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요새 비비크림이 너무 잘 나와서 사실 어떨 땐 진짜 비비크림만 바르고 나갈 때도 있어요. 건성과 중복합성이라면 이런 촉촉한 느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촉촉함이 속에는 촉촉하고 밖에는 약간 매트한 느낌이 나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성 피부라면 파우더 바르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가볍고 파운데이션보다는 수분감이 조금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비비크림을 바르고 이제 겨울에는요, 비비크림처럼 촉촉한 제품들을 바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거나 이러면 좀 피부가 촉촉해서 이제 촉촉하지 않아서 왜 건조해서 들뜨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브러쉬 세트입니다. 아바마트의 브러쉬 세트인데요.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3, 4, 다, 여, 7, 8, 9, 9종입니다. 이게 립하고 커버 브러쉬. 그러니까 컨실러와 립 브러쉬를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빳빳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요. 요렇게 아이라인 같은 것도 쓰고, 그리고 촘촘하게 눈 밑에 요런 데도 쓸 수 있는 브러쉬입니다. 요거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브러쉬는 아이섀도우 브러쉬겠죠?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아이섀도우 브러쉬가 있고요. 약간 요렇게 도톰하게 되어 있는 브러쉬가 있어요. 부드럽게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될 것 같고, 파우더로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데 파우더 바를 때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브러쉬예요. 요것도 자세한 건 제가 자막으로 남겨드릴게요. 이거는 치크 브러쉬예요. 이렇게 크리니카처럼 왜 빡빡하게 발라야 되는 그런 브러쉬를 요런 느낌으로 바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브러쉬 중에 하나고요. 요것도 사실 파우더 브러쉬이자 치크 브러쉬예요. 치크 브러쉬로 쓰는 건데 제가 이걸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브랜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바마트 이거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파우더 브러쉬인데 제가 이거 파우더 좀 한번 발라볼까요? 파우더 브러쉬 요렇게 돌려서 그다음에 코 부분에만 살짝 발라볼게요. 지금 좀 이따가 비비크림이랑 그 어떤지 보려면 어머 괜찮다 이렇게 굴려서 이마도 이렇게 굴리고 어디서 많이 봤죠? 아티스트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약간 이렇게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요거는 조금 더 큰 브러쉬라서 요것도 파우더 브러쉬처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라인 브러쉬가 좀 따로 있기는 하네요. 요렇게
우선 제가 추천할 만한 브러쉬는 제가 써본 브러쉬 중에서 치크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그린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식습관 때문에 다이어트가 좀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요걸 어떻게 아시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먹어보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왔으니까 저도 이제 꼼꼼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레드미를 찍다가 갑자기 언박싱이 돼버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한 지 조금 1시간 가까이 됐어요. 왜냐면 중간에 또 택배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청 오랫동안 촬영을 했는데 베이스 바른 지도 거의 한 3, 40분, 40분 넘게 지났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 제가 중간에 한번 파우더 발랐잖아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크림과 토너크림의 궁합은 제 피부 톤에는 굉장히 잘 맞고 자연스럽고 예쁜 피부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우더를 안 바르면 지성 피부의 경우 약간 번들거릴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 발라주시는 거 좋고 여름에 지속되려면 픽서 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겟레르 미르미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택배가 와서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 텐션업이 됐습니다. 제품을 보내주신 각종 브랜드의 브랜드 담당자님과 그리고 택배를 이렇게 갖다 주신 택배 아저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되게 고생 많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택배가 좀 많이 오는 편인데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써보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뷰티 이외의 제품들도 언박싱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워킹패드 그것도 구입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가지 리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 게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다양한 리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